혹시 지금이라도 글을 배우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싶은 혹시 좀 분들께 네. 나 내같이 나이 많은 분들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용기를 못 낸 사람도 있지만 주저 말고 이 학교를 찾아서 한번 발을 디뎌보세요. 나도 처음에 이 학교에서 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고 한 세 번은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복도를 들어와서 그 유연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같이 망설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부채를 주운 분들은 주저 말고 이 학교를 오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광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생한 경험에서 나오는. 네, 그리고 학교에 오시면 꼭 유연자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네. 학교 꼭 유연자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네. 방송 나가면 혹시 유연자 선생님께서 방송 못 보시면 왜 이렇게 나를 찾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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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희가 이제 그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100만 원을 드려요. 네, 무슨 퀴즈를 맞추는데요. 내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네. 우리 여사님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그렇죠. 거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잘 들으셨죠? 듣긴 들었는데 많이 잊어버리지. 자,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네. 자, 하나 선택해 보세요. Step by step. 안경 꺼내요. 네. 아, 안경. 자,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문제입니다. 네. 흔히 뻔뻔한 사람에게 낯이 두껍다라고 하죠. 예. 여기서 낯은? 낯은 얼굴 아니요. 여기서 낯은? 낯은 얼굴 아니요. 얼굴이고 글로 맞추라고요. 1번 얼굴, 예. 2번 목소리, 3번 마음, 4번 팔뚝. 자, 낯은 무엇을 뜻할까요? 낯은 이 얼굴이 뻔뻔스러다는 낯을 말하는 거 아니요? 자, 그러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얼굴, 2번 목소리, 3번 마음, 4번 팔뚝. 마음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시간이 아직 있고요. 네네. 아니 아까 분명히 자,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힌트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긋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여사님. 네. 문제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네. 흔히 뻔뻔한 사람에게 낯이 두껍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낯이 무엇을 뜻할까요? 낯은 얼굴을 뜻을 하는군요. 1번 얼굴. 2번 얼굴. 목소리, 네. 3번 마음, 4번 팔뚝. 답은 뭘까요? 팔뚝. 예. 이거 주관식으로 냈어, 지금. 이걸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네. 바꿔요. 자, 주관식. 잠깐만요. 네. 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드려야겠어요. 주관식으로 내야 돼요. 자,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주관식은 배워도 못 했는데. 아니야, 주관식으로. 주관식. 제가, 김정재 선생님, 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혹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맞추세요. 흔히 뻔뻔한 사람에게 낯이 두껍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낯은 무엇일까요? 낯은 얼굴 아니요, 그래요. 얼굴 정답입니다! 맞추셨어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우, 야, 이거 저희가 문제를 더 어렵게 냈는데 네네네. 이걸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그 저 상을 많이 받으시고 네네. 우등생답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행 갔다 와서요. 내가 배운 선생님들한테는 시사 대집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내일 또 수학여행 가시니까.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합니다. 상금 드리면서 저희가 음악 틀어드려요.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저기 문주라이 노래. 문주라 선생님의. 너무나도 그리워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찾아서 네. 틀어드리도록 하죠. 네. 예, 정말 화창한 날씨 요즘 그 여행 가기도 너무 좋은데. 나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저희가 충전. 네, 어머니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학용품 드리겠습니다. 학용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요거 제 얼굴이에요. 예, 예. 너무 잘 챙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 잘 가져가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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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까? 알려드리고 말고 네, 어. 아버님이 돈 나누자 그럼 나누실 거예요? 아예 안 나눠요. 혼자 쓰세요. 네, 네. 아버님 뭐 사드릴 거예요? 이제 담배나 한 봉우리 사드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